반갑습니다. 2024년 7월 9일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떴죠. 자, 파트너사, 항서제약, 캄넬리 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산 확대가 이래 떴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 뉴스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항서제약은 어떻게 보면 이제 FDA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절반의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캄넬리 주마과 그리고 HLB의 리보세라닙이 병행요법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핵심은 리보세라닙은 전혀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캄넬리 주마비 뭔가 GMP의 뭐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 해가지고 FDA가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항서제약이 생산을 확대했다는 아주 고무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중국에서는요, 우리나라와 달리 얘네들은 뭔가가 이게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이렇게 확대적,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대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확대를 한다는 이 자체는 말 그대로 생산 설비라든지 그리고 공정이라는 부분들에 관해서 또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승인이 안 난 시점에서 이게 우리 HLB가 뭐 확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항서제약, 이 항서제약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면요, 전 세계 10대 제약 회사 안에 들어갑니다. 정확한 순위가 6이 아니면 7인데 어쨌든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지금 캄넬리 주마블 확대한다는 이 자체는 이번 승인이 거의 99.9%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뉴스다. 이 보시면 장스성 당국으로부터 GMP 승인을 받았다. 1만 리터의 규모의 생물 반응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얘네들 중국 애들 짱깨들이 움직이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판을 다 깔아놓고 이제 됐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는 이러한 게 전혀 없었거든요. 앞에 FDA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전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승인도 나기 전에 지금 이런 식으로 생산 라인 세 개를 훨씬 더 높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뭐 매출액만 지금 현재 중국에서 팔고 있는 캄넬리 주마의 매출만 지금 1조 5천억이랍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중국의 매출만 1조 5천억이에요. 중국의 돈만. 물론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라서 전 세계 인구 70억에서 뭐 한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만 나오는 매출만 무려 1조 5천억이 지금 캄넬리 주마블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HLB의 HLB에서 나온 뉴스가 아니라 항서제약에서 나온 실제 뉴스다. 요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여기 보시면요, 캄넬리 주마비 판매 시작 후 매출 규모에 따라서 최대 10억 달러의 로열티를 받게 된다. 엄청난 돈인 거죠. 그 로열티가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 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10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억 달러를. 그러면 HLB는 얼마나 받겠습니까? 100억 달러를 받습니다.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주가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만 원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대단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 여기 캄넬리 주마비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씨발 이것도 HLB에서 그냥 다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짱깨들이 만들어서 뭐 그렇긴 한데 이것도 그냥 HLB에서 그냥 다 먹었으면, 물론 HLB하고 항서제약하고는 사실 지금 비교 대상은 되지가 않습니다. 항서제약은 전 세계 10위권 안에 제약사고 HLB는 이제 올라가는 회사인데 정말 이것까지 우리가 다 먹었으면 HLB 주가 1,000만 원 갔을 건데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항서제약하고 붙었기 때문에 FDA에서도 결코 낮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항서제약에서 지금 조만간 서류 제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HLB 지금 내일부터 뭐 투자 경고 뜨는 것 같은데요.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쓰라 모아라. 예, 요 말씀 드리고 싶고 매수 매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투자의 방식은 또 다른 거니까 매수 매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알려드릴 테니까 위너스 TV 보고 꾸준하게 따라오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HLB 대응 받으실 분들은 010-5757-9542로 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개미는 반드시 뭉쳐야 된다. 혼자 하면 개 털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뉴스, 항서제약에서 라인을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매출만 1조가 넘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HLB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